우리 어머님이 상기야 이번엔 나도 특히 뭐 90%는 됨직하는 상기야 갈 때가 다 크거든. 이번엔 그 선원형 뭐형은 하북사람이 시간 간에는 부두에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돌아다니나지 강기거적으로 이거는 서봉을 풀어가 하나 상기야 나 아니가 교수된 저 그냥 약이랑 강기거적으로 부산강 약이랑 다 사먹으래. 우리 어머님 말에 다 상기야 니 엄나형은 이걸로 끝이여. 저 나 주는 것도 못 풀 거고 이걸로 끝이여. 우리 어머님 말에 치탕 버리고 이걸로 끝이여는 서부두세 해주는 그것뿐이야. 아무래도 째라 일째. 아 그때는 너는 얼마나 못 가. 아이고 우리가 이제 수물자 입었던 생각하면 일본서 옷 꺼냈잖아면 그거 여자들은 그 주름치마. 응? 지금 말라긴 지금. 형님 용두상공원에 관련 이제 양복기만 갔거든. 이제 일본 또 가자니 이건 사실 아니. 아니 뭘로 해준 것이 나 신경 왔니? 나한테 다 왕경만 했니? 어째 그거 그냥 다 본만 해도 알았거든 그때. 이제 언제 보면 야 너 좋은 옷 입었네 이거 벌써 아니야 헬스에는 너 어때 입었나? 아 직접 입었네 저런 거를 입었지. 아이고 용두 성공한데 몰래 가서 나는 그 새끼 왕경 걸더라. 내가 상경 그때 더블이라니. 제국인의 덕분이 뭐였느냐. 일본 양복을 쫙 떼는 등에나지. 그때는 우리는 양복 깨는 거 생각 아니 등에나서 일본 가져오는 양복 어디가나 우리 주인이 양복 사왔더라. 그런 양복도 아는 거 참 못 들어. 장례 갈 때나 양복 기념 있는 것도 있었어. 야 난 상이 제국인이니까 너 제국인이니까 또 신문에 신문할때 아니 갈 것이냐 나가 일본에서 가지고 가방이 있지. 네. 나 가방에 다만간 이거에 누이고 꺼내지마 손안 먹어보겠지. 제국인 야 우리 독감이랑 놀아요 어? 죽겠다 그냥 먹었네. 아무도 안 줘버리자 했어. 제국인이 것도 잡아먹으면 제국인이 어찌나는데 제국인이 뭐하는데 아 우리도 또 어찌다. 잘할때 넌 기소유예를 못 나가면 집행유예를 100%니까 넌 나가겠다는 얘기는 선생님 나갔는데 돼 기소유예를. 그냥 우리 어머님이 간니 우리 형님 심장아정간 검사님 위에 순장 형님 아니 상하형 아정 몰라 우리 셋다들 형이 죽여먹고
죽은 아들 영혜영 일본 가지는 난 영혜영 형님의 아버님이 나가 사실을 얻으니까 죽은 아들하고 여기 순장하고 좀 바꿔주세요. 아니야. 아버지 좋다. 깨나니 검사가 이제 곤란하거든. 어? 아니 뭐 깨나니 막 곤란하니까 이제 공범이 다섯이라 하니까 나 혼자만 못 내주시네. 내 책임 다네. 깨니 그 주범이고. 어. 깨니 이제 검사가 불르대. 나 혼자만이 상하된 있어. 불게 되면 전부 공범이 불르기 위해 조사받는데 너 가족은 몇 명이냐? 아니, 형님 있고 세태형은 월남강 돌아가고 접니다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. 난 야, 응, 그럼 알았다. 가 거라. 오자 해서 그냥 나올 줄 알았거든. 아이고 둠나름이 몇천, 근데 이름 아니면 번호 쓰면 몇천 몇방 기소해. 다 어머님 전화 몇 년 왔대. 가서 어머님이 무시롭고 하고 있대. 나가시나 검사가 아이고 할머니 용서만 해주십시오. 혼자만은 얼마든지 할 건데 다섯이 잡으면 야치게 되면 좀 곤란해. 이런 집계는 정말 헐소지. 경혜영 중진 열흘이라 기소받으니 어쩜다 시간이 짧았는지 걘 55일 만에 집행유예 받아 나오는지 감방장이 이번 나 같이 일본 가서 없을까나 아니 형님 가진 게 괜찮나 이제 집행유예 받아오면 그 사발 구해야 주게 나온다면 부자라 부산에 감방장 나는 건강이 잘 되었나 나는 가라 해요 뭐 그만큼 마음에도 이지가 나는 이제 교몽이 관근이라 그의 소년 세대왕이 너 거치는 고생 아니면 사람은 드물다 그건 맞아 일본 레이더꾼에 아무래도 째라 일째 아 그때는 얼마나 그때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소물자 입었던 생각하면 일본서 옷 꺼냈잖아면 그거 여자들은 그 주름치마 여자가 들어온 뒤에 그거 이제 입었잖아 그거 다 볼 수 없냐 그 아이씨 너가 맡아야지 난 줄 수는 없잖아 그거 아예 꺼냈지 그 아이 입었지 갑자기 왔나 왜 이런 거 남사 그 아이 꺼냈지 너 입었잖아 야 그거 어떤 걸 쓰지 아 난 줄 수 있는 게 난 형 주업을 생각하니까 형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난 그 사람은 관계없이나 그럼 나도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아 너 벗어 좀 깨물이니 경원 아니 그 저 형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징역 5년 받고 했는데 근데 그 아니시다니 나 부르대 그 사람은 멍냥 돌아다니지 바깥에 사람 우리 방에 와서 탁 때려오기만 해 나시니 너 나오래니 너 나오래니 안 가나 했어야 너 번영이 나 잘 받았으네 미안하고 고맙게 막 식당에 가졌니 자 식당에 탁 주고 가나니 식당에 가는 마음대로 먹으랬니 하도 이렇게 식당에 가면 먹는 거 식관 뭐 식관 좋네 그리고 돼지고기 오이 우동하고 마음대로 먹으랬니 기어 먹나 이거 카도 이거 있으니까 이제 방법이 가졌나니 너 그 제스보 허란 안 됐겠니? 제수복 새고 오이 호무신 호무신 새고 앉아가지고 정말 나쁜 강했네 일본 레이더뿐에 오 일본 레이더뿐에 그렇지게 기현님 이야 진짜 왕님 면회도 아니오고 기현 언니 죽겠게 나신데니 면회 감춘이랑 다 시켜주자 가걸랑 어머니신지 이 맛드신 거 하나 보내고 맛드신 거나 그 뒤서 보내려면 그저 먹어보래 응? 가정 와야 된대 나는 우리 어머니 무사고 나 지금 엄숙해 저 조그맣게 맛드신 걸로만 해요 그럼 나 이제 먹는 거야 그건 아장 가야 되니까 아는 그저 다 시켜주더라 간판이 나니까 근데 모를 건지 시켜주자 했더니 왔는데 뭐가 와 그러게 그건 죽었다 죽었어 이 새끼고 그리고 나신대니 이 자식들도 나보다 먼저 들어간 것도 널랑 저래 그 아저씨야 그러니 나신대 야 상기 아 이놈 와볼래 6천만 원짜리 기현님 뚱뚱에서부터 막 먼지 주게 기현님 시간 보내주고 나야 저 앞뒤 일찍 가서 랭님 일날 댕기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 안에 전교사 타나 보여서 이 사람이 일본 가서는 이녀 저 어서 문 안에 전교사 그러니까
그걸 보내준 거라 실제로. 저기 저.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. 아 그 이놈은 이러라고. 이 청바대 오므라 이따 놨구나. 아니 그건 또 말이 감미님. 어 그. 여수의 여 이름도 아니네. 여 여수에는 빼이 종수 종수 하루방 빼게 선장. 4,500분짜리 커 사와도 우리 그걸 선음용에 탄 말이야. 오사가 갔더니는 마키 스시 하나고 사이드 하나에 너는 하루 되는 이거 가 오사카에 가나 이틀 되는 가나 3일 되는 가나 아이젠 다 먹어볼 때나 한 수시형 모형 아이젠 전대진하게 누구나 보라면 아 어른 가구나 대판을 듣는 배가나 아이고 이제 산산하게 뭘 배고프고 이젠 뭐 물을 먹고는 사고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얼굴이 트여 사고니 보는 게 좋아 오줌 먹게 오줌은 나고나게 물을 안 먹으면 오줌도 우리가 보통 오줌은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줌은 이거 도약이나 막을 테니까 먹으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 나가나니 저기가 보여 바닥뿐이라 이 바, 밤이 뭘 위해서 그게 선한 놈을 몰라 영 기억나겠니 그나니 아, 추원가 오이 이야 이건 나 잘못한 거 그냥 이제 뭘 건다 먹어주고 그냥 두 개 됐나니 안 되긴 몰랐어.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어도 이제 나가야지. 그 인솔자가 있다. 일본말 알고 저기서 나와. 그 사람이 다 때린 거 아니지. 그만 안 된다고 말이야. 죽으면 죽었지. 이 사람은 주민 같다고 본 사람은 나나. 나 죽이고 나가도 돼 이제. 그나 아 입에 어디 가든 누구 모르는 얘기나 화를만 쳐봐도나 화를 쳐봐주겠나 어떤 걸 뜨냐 아주 밤에 이제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냥 식당에 그냥 있으나 상원이 거짓말이야 상원이 그 주전지 물리 팍 먹으다니 받아주겠냐 그냥 부어대 그냥 그 저 누군이 주민 갔다 온 사람 나의 한 사람이라니 많이 먹지만 되나 물이고 그지 밥이고 식당이 난 게 막 먹음신 아니 우리가 들어가냐 마느냐 해 우리 고급한 말 건데 입에가 어디 가는 줄 모르니까 우리가 고바바서 봐도 그냥 근데 인원이 김원대 선원이 아 변소가다니 아 식당이 보나니 아 다섯시가 사나니 겁날 거 아니야 어찌 모르 사람이 어때 그래서 이 시간에 밥방 딱 들어온 게 말 닥치는 누구냐고 실은 영영한데 입에 어디 감추니는 대판 갈 건데 도중에 이전 받은 아오모리 하치노에 아오모리 감대 하치노에 아소 바로 끝에도 아래 제 끝땡이 본토 끝땡이 그 지금 제 도호쿠 지진 난 후에 그 마구이 후쿠시마 막